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 일곱 번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 근본적인 그 병의 원인을 잘 몰라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병에 걸렸을까? 내가 약을 먹어도 왜 잘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는 남들보다도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가? 이렇게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병이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목회자로서 또 의사로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병이 있을 때 왜 병이 왔을까? 이렇게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검사도 하고 그 원인을 캐묻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본인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권고하고 상담해주고 치료함을 통해서 그 병에서 놀랍게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그 근본에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내가 병이 걸렸으면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죄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심하시고 너무나도 마음을 상하게 하셨고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자기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없애는 방법은 피 흘림이에요. 레위기 16장에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 이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에서는 마스크도 하고 길을 가면서도 빗자루로 쓸고 가면서 혹시 벌레가 밟혀 죽으면 어떡할까? 죄 안 짓기 위해서. 또 자기가 죄 안 짓기 위해서 금식하며 고행하며 자기의 손가락을 촛불로 태우는 고행도 하고 채찍에 자기의 몸을 치면서 이 죄악된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은 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서는 또 내가 좀 죄를 지었으니까 좀 더 많은 선을 좀 행하면은 이 죄 닦음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양심의 소리에 양심의 가책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어떤 부인과 선생님 가운데는 과거에 낙태를 많이 하던 시절에 그 낙태한 거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과 두려움. 그래서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들을 불러서 자기가 버는 그 돈 이것을 다 고아를 위해 헌신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적은 죄든 큰 죄든 죄에 대한 대가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피 없이는,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 너무나 중요하고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정도 저런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 다 용서함을 받았어. 지금 짓는 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야. 그저 육신의 일일 뿐이야. 이러한 거짓된 그 속임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저 공짜로 그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여줬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짓지 아니한다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미 다 파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이루어주신 거기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걷잡을 수 없는 방황 속에 그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성경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된 책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목사님 누가 천국 갈 자가 누가 있어요? 구원 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 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왜 예수께서 피를 뿌리셨나? 그것도 일곱 번 피를 뿌리셨어요. 일곱 번. 완전한 피를 뿌리셨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쪽을 향하여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과 속죄소 앞에 속죄소에 일곱 번 피를 묻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곱 번 피를 뿌리신 분이에요. 그럼 일곱 번 어디에 성경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됐어요. 모든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를 뿌린 거예요. 두 번째는 갑바야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채찍에 때리고 말이야. 뺨을 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를 뿌리고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수염을 잡아서 수염의 한 움큼을 뽑아버려서 피가 흘렸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바나바 대신에 끌려가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러한 그 맞음으로 인해서 피를 또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병정 제사장의 뜰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뿌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팍 꽂으니까 피가 온몸에 쫙 흘러나왔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의 못을 박히셨어요. 무서운 예수님의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흘러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고 그리고 롱기누스의 그 창, 로마 병정 롱기누스의 긴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가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좀 능력으로, 야, 죄 없다, 이제. 내가 그냥 다 탕감해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어? 변함없으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다 용서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영적인 법칙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거짓말 하나도, 우리의 작은 불순종 하나도, 우리의 작은 범죄 하나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황소를 잡기도 하고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불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매번 계속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가 무서운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것에 대한, 오히려 죄에 대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가책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거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죄짐은 용서함을 받는 거야. 죄짐은 회개하고 그냥 입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면 용서함을 받고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야.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회개가 없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사를 드리는 찢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회개가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적으로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를 가지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죄사함의 그 놀라운 비밀과 회개의 비밀을 아는 자는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죄가 큰 만큼 더욱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만약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어머니가 그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런 걸 직접 목도했다면 내가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양심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더러워진 양심이지만 그 더러워진 양심으로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죄가 첫째는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실감하고 몸으로 느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잔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게 하고 신학까지 가게 하고 의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인간의 병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성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느낄 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인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세균과 같이 전염됩니다. 여러분 작은 박테리아 하나가 소변줄을 통하여 들어오게 돼서 방광염을 일으키고 그것이 신장까지 올라가서 신장에서 그 세균이 퍼져서 증식해서 폐혈증이 된다면 바로 죽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편도선염 하나가 작은 인후염 하나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을 통해서 이것이 기관지 속에 들어가서 기관지 폐렴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아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폐렴인 것입니다. 작은 박테리아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죄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룩이 온 빵에 퍼져서 빵을 부풀리듯이 사과 상자 하나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모든 사과가 다 썩어버리듯이 작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듯이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이만큼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이 달라붙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좀처럼 이 죄가 이게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거머리와 같아요. 마치 찐득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워요. 저는 이 찐득이도 물려받고 거머리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거머리 떼내기가 우선 첫째는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뭐 까만 줄 같은 게 있어 보면 거머리야. 과거에 그 농사철에 이 모내기 할 때 그 뻘밭에 들어가서 말이야. 그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고 나오면은 난 우린 이제 구경하는 차원이었지만 나오면은 여기 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걸 떼면 피가 막 쫙 쏟아져 나와요. 또 산에 들에 가서 아이 하다 보면 찐득이가 말이야 딱 들러붙어. 요새 그 찐득이 잘못 물리면은 유행성 출혈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그러한 병균을 일으키는 찐득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찐득이를 딱 물고 있으면 놓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매우 고착스러워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변명해야 돼요. 그 죄를 또한 빼내기 힘드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라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가 많으시오. 그러니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시치심치 마라. 응?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크든지 적든지 모든 것은 아픔이라는 대가가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 값비쌉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네 번째로 죄는 파괴적입니다. 파괴적.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남들보다 운이 없나? 남들보다도 내가 좀 뭐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좀 미워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고통을 더 당했다고 해서 뭐 내가 더 많은 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의인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징계를 더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다시는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받은 것, 제가 자랄 때 어머니로부터 처달받은 것,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말로는 안 된다, 이게 말로는. 그러니까 몸으로 딱 느끼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다, 이거. 아, 아파. 아, 이것은 아픈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처달하라. 이제는 뭐 법이 생겨서 자식을 처달하려면 경찰을 불러와야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이든 부모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라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조장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불행의 근원이요, 파괴적인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죄에 대한 대가는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가가 지불되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대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마귀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빌미가 된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물론 내가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미혹과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정욕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고, 생각으로 유혹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결혼이 파괴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교회의 질서가 와해되고, 또 사회적인 직장의 질서가 망가지는 그러한 불행한 것, 바로 죄는 마귀적인 것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죽음인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길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자세. 이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그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타란 말이에요. 하타. 하타라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 그리스 원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해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순종이 죄예요. 뭐 죄는 살인이 죄다, 간음이 죄다, 거짓말이 죄다. 이런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지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 잘못 가는 길 이것은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네가 지금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곳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야. 이것을 우리 안에 계하신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일곱 번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일곱 번 죄를 뿌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곱 번 뿌려진 그 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나?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마치 비누 같으니까 비누로 몸을 씻듯이 내가 뭐 씻으면 된다. 물론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흐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일곱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가이아바스 집에서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도 또 채찍에 맞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성과 발에 멋이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장에 창이 꽂히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 일곱 번 피를 뿌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상상으로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생각하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슬초를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지나가신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절기가 생긴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됐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서 뿌려져야 됩니까?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밖에서 뿌려. 그래서 양을 잡을 때도 집 안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는 것은 밖에서 잡는, 성전에서 잡았어요. 밖에서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은 다음에 피를 어떻게 했어요? 대야에 담아다가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집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처소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그 피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슬초를 취하여 피를 적신, 우슬초라는 것은 소우자에다가 무릎 슬자입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를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그 줄기가 있는데 꼭 소 무릎처럼 그 마디마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슬초입니다. 이것은 그 유럽에 있는 박하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마치 빗자루처럼 이것을 묶어가지고 그 대야에 있는 피를 적셔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문으로 가는 겁니다. 문으로. 그래서 문의 설주, 문의 임방과 문의 설주 여기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려는 것입니다. 예. 그 피가 쫙 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우리 집 근처에 누가 아이 나면은 그 대문에다가 새끼줄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놓고 아들을 낳으면 꽃을 거기다가 빨간 꽃을 넣어놓고, 뭐 딸을 낳으면 모르겠어요. 뭐 수신가? 예. 하여튼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아, 그래서 아들 낳았구나. 그래서 뭐 축하해주고, 아니면 딸이구나. 또 축하해주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에다가 뭐를 장식을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외부에 나는 이러한 지금 경사가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간증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에게는 완전한 패배를 안겨다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피는 순종하는 자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피는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를 바른다고 해서 피가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피는 밖에 나가는 자에게 피가 역사합니까? 안 됩니다. 밖에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몫입니다. 그 사람은 어둠의 권세, 뭐 그러한 것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문을 잠그는 거 아니겠어요? 문을 딱 열어놓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들어오나? 그러나 문을 딱 잠그고 나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느껴요. 예? 가두는 것이 뭐가 자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 말씀대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건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소년 아벤누가 메드락과 이러한 세 소년 사드락 이 세 소년은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한다든지 경배하는 것은 금했어요. 그런 자는 사자밥이 되리라 아니면 풀무불에 넣어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편창을 열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에는 인자와 같은 분이 한 사람 더 들어가서 그들이 불에 끌린 자국 하나 없이 보호함을 받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다. 이게. 오히려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은 그 화력에 의해서 그냥 죽고 마를 정도의 강력한 불꽃이. 그러한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삶 속,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간증하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교계와 기독교계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기에 나온 대로 간증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보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구속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했다는 것은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그것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입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같이 희리이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집안에 가져와서 그 우슬초로 그 피를 적시어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바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결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뿌림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이 되게 하셨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 그래서 화목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깨어지려고 하는 그 사이가 화목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불화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어떠한 뭐 상담의 역사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가정이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어려움과 불화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화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핏뿌림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그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섯 번째,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 생명은 피 속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으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행한 나의 피이니라,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이니 너는 받아 마시라, 이렇게 성찬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속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부끄럽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죽음에 넘기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런던 의회 광장에 보면은 그 동상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넬슨 만델라 상도 있고 윈스턴 처칠 상도 있고 또한 마하트마 간디 상도 있는데 거기 외롭게 옆에 서 있는 여성 동상 하나가 있어요. 그 동상은 밀리센트 포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의 상입니다. 그 동상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용기는 어디서나 용기를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이게. 그 용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나갔고 베드로가 나갔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갔을 때 우리도 그 용기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일곱 번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성화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피,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문에 뿌려져서 여러분의 착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범죄함이 없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대로 각자의 소원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